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요. 저는 오늘부로 백수가 평소에 유튜브만 보신 분들은 분명히 저 사람 원래 백수 아닌가? 원래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따로 유튜브에서는 크게 노출을 안 했을 뿐 1년 7개월간 일을 했고, 그래서 진짜 찐 백수는 2018년 이후로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반 직장인들처럼 일을 하진 않았고, 아무래도 프리랜서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백수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떤 한 회사와 계약을 해서 뷰티 제품과 이너 뷰티템을 공동 구매로 판매하는 셀러의 역할을 1년 7개월간 해왔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공구하는 사람이고 공구하는 언니였고 일을 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서 뭔가 평소에 제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직장인 만큼의 정확한 출퇴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저 나름의 그 생활 규칙이 있었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찍어야 될 콘텐츠나 릴스, 또 이제 올려야 되는 사진들을 쫙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콘텐츠 정리를 했다. 그 이후에는 그 관련된 업로드를 했고, 그래도 푹 쉬는 날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일정으로 돌아갔고, 하루가 굉장히 짧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을 올리는 게 그게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분들은 그게 일이에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쉼 없이 바빴죠, 그 하루가. 왜 회사를 나오게 됐나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 인스타를 오래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고 또 궁금해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회사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셀러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자의는 아니었지만 결국 최종으로 그만두는 건 저의 자의였고, 고객님들께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을 또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한 번에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끝내게 되었답니다. 왜 백수가 됐는지 이유 중에 다 답변을 못 드렸지만 한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임신해서 그만두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뱃살입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이세의 생각은요, 계획은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계획은 있는데 이 계획을 공유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솔직히 아가는 저의 마음대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저 뭐 다음 달에 아기 가지는 게 목표예요, 아기 가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할 수 있어. 했지만 혹시나 내가 실패했을 경우에 뭔가 그 슬픔? 뭔가 아쉬움? 그것까지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공유하고 싶은 마음? 뭐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거는 당연히 공유해줄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누고 싶진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은 절대 아기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한 이유처럼 그냥 저 자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은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백수가 된 거라 정해진 게 없어요. 홈 프로텍트. 저도 수익이 나긴 나죠. 나는데 솔직히 저는 수익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그냥 용돈이라고도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수익이 되게 적어요. 무언가 정해진 건 없지만 우선 유튜브만 할 생각은 절대 없고, 저는 따로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전문 유튜버가 될 생각은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자질도 없는 것 같고, 저는
따로 직업은 있대. 유튜브는 저의 뭐랄까, 취미? 예전처럼 좋은 회사를 만나서 좋은 제품을 찾고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그게 저의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게 없고 뭐 감사하게도 여러 회사에서 테스트 제품도 보내주시고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조금은 쉬어볼까 싶어요. 쉬고 싶진 않지만 강제로 백수가 됐으니까 한한달두달 정도는 쉬어가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급하게는 생각 안 하려고요. 결론은 또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정해진 게 없다. 그냥 백수다. 유튜브도 이제 한지 2년이 넘었어요. 2년 2개월 차예요, 벌써. 시간 진짜 빠르죠? 남편이 미리는 떡상할 스타일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저는 뭔가 떡상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뭐 재치 있게 편집을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유니크하거나 정말 예쁘거나 미친 듯이 웃기거나 약간 뭐 이러한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다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떡상한 스타일이 아니면 어떤 걸로 승부를 해야 되냐 혼자 생각을 해보면 그냥 꾸준함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정말 특별한 날 아니고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영상을 패스한 날도 없고 물론 가끔 지각을 했지만 영상을 쉬어간 적도 없고 저는 이게 수요일마다 올리는 게 나름 제 2년간 제 일상에 있어서 그냥 스며들었거든요. 수요일에 영상 올라가는 게주 1회만 올리다 보니 정말 감사하게도 가끔씩 이런 댓글이 달려요. 언니 영상 일주일에 두번 올려주세요. 맨날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솔직히 저는 제 영상 누가 보려나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밖에 할게 없어. 그냥 우선 브이로그 주 1회씩 올리는 브이로그를 제외하고 가끔씩 그냥 컨텐츠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난 김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 싶었던 컨텐츠 아니면 보고 싶었던 영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막 메모장에 후루룩 적어놨어.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인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거는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2년 2개월 동안 한 것도 저의 영상을 누군가는 봐주니까 2년 2개월 동안 해온 거거든요. 뭔가 저 혼자만의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서 궁금했던 영상 아니면 궁금했던 컨텐츠 그런 거 뭐든 좋으니까 그냥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 제가 댓글로 적어주신 걸다 하겠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거짓말은 또 하면 안 되잖아. 또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컨텐츠 중에서도 이것도 되게 괜찮겠다 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찍어볼 생각이 있으니까 많이 적어주세요. 안 적어주시면 저 혼자 해야죠, 뭐. 적어주시면 최대한 해볼게요. 여행 컨텐츠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없는 관계로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저도 찍을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편집하고 촬영하고 해볼게요. 또 그냥 그 외에도 저한테 그냥 바라는 부분 이런 거 있으면 또 가볍게 적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소리 남겼습니다. 네, 할 말은 끝났어요. 5월, 전또 5를 좋아하거든요, 숫자 5.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물론 당장의 백수는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걱정되고 또 이제 당장에 저희 집 생활비도 걱정이 돼요.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방산이 되시니까 열심히 또 찾아봐야죠. 앞으로의 저의 뭔가 일상도 재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저도 한번 촬영을 하면서 노력을 해볼게요. 저의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이폼 프로텍터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백수 밀두 잘 지켜봐 주세요. 아무튼 맞아, 이 얘기를 하다 또 샜어.
5월이니까 뭔가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근데 저 되게 뭔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게 솔직히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근데 재밌긴 해. 이렇게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해요. 아무튼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이거는 그리고 왜 지고 있었냐면 그냥 손이 민망할까봐 마이크 형식으로 들고 있었어요.